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C 시뮬레이터로서 VCNC, 뭐 캔버스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제대로 아시면은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은 다른 것들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선 앞에서 간단한 부품에 대해서 NC 코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구성된 NC 코드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파워 캔버스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셋업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은 메인 설정이 있습니다. 메인 설정 작업하고 그 다음에 요 창에 들어오면은 이제 컨트롤러라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설정. 여기서 보면은 FANUC0M이라는 그걸 NC 코드를 선정합니다. FANUC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에 있는 업체입니다. 일본에 있는 공작기 컨트롤러를 제작하는 업체고 그쪽에서 그 컨트롤러에 적합한 프로그램 언어가 G코드라는 겁니다. G코드.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작기계, 국내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공작기계는 전부 대부분이 이제 FANUC 컨트롤러가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하이덴하인이라든지 다양한 컨트롤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FANUC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기계 설정. 기계 설정은 그다지 뭐 여기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단한 소재를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조 삼아서 급속 이송 속도라든지 급속 이송 속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는 G0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 스트로크 그 다음에 하고 기본적으로 삼축 장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공작물 설정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두셔야 되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했는 게 사이즈가 70그 다음에 70 두께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즈는 반드시 이렇게 입력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구 설정. 공구 설정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프로그래밍 했는 게 1번 공구를 평 앤드 밀로 했습니다. 평 앤드 밀. 자, 공구 등록하면은 1번 공구에 대한 스펙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직경이기 때문에 1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 하고 그 다음에 날이 있는 날짱이 30mm 그 다음에 이게 날 길이가 50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절임량이 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10을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했고 네, 파라메타 설정. 자, 파라메타 설정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원점 설정 모드에서 여기에서 바꿔주면은 자동적으로 여기가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프로그래밍 할때 D1이라는 게 있었죠. D1은 넘버원 여기에 속하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원래 10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10을 넣으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통합 설정 요것도 그냥 살펴보고 시스템 옵션 이것도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터, 밀리미터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이렇게 하면 이제 공작물을 이제 설정을 다 했습니다. 공구도 셋업을 했고, 공작물 셋업했고, 그 다음 우선 메인 설정을 다 끝내면은 원점 설정 모드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실제로 머신닝센터를 다루는 순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원점 설정 모드에서 보면은 여기에 자 우리가 70, 70, 두께 20의 소재에 원점 좌표를 여기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클릭을 하니까 지금 수동 모드가 아닙니다. 밑에 수동 모드로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노란색으로 그러면은 자 밑에 여기에 저 컨트롤러 패널이 있으면 컨트롤 패널이 있으면은 자 모드 선택이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모드 선택 그러면은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점 좌표가 안 됩니다. 자동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 사이클 스타트 하는 저 모드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수동으로 아무곳에나 옮겨놓고 자 여기에서 레버를 움직이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을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기 때문에 자 모드를 수동으로 놓고 여기에 원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원점은 까만 점이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공작물에 우리가 원하는 요 지점으로 와 있습니다. 이 점으로 가면은 이 점으로 가 있고 여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중앙으로 옮기는 위치로 옮겨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는 것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너에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여기가 G54죠. 여기 보면은 G59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G54를 사용해서 여기에 XYG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계 원점 좌표에서 X는 마이너스 335만큼 떨어져 있고 Y는 이만큼 Z 이만큼 떨어진 위치의 기계 좌표에서의 원점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공작물 원점 요 좌표를 기계에 인식시켜줍니다. X와 기계 좌표의 요 좌표가 공작물 원점 좌표라는 말입니다. 등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경을 우리가 1이죠. 공구번호 1번이기 때문에 10 넣고 그 다음에 길이를 0으로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공구 기준 길이로 공구는 기본적으로 뭐 30개라 그러면 30개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걸 다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1번 공구만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하나만 하더라도 뭐 1번을 0으로 한다 그러면은 기준 공구를 사용하겠다. 오케이. 10으로 넣고 등록. 하면 등록되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 좌표. 상대 좌표는 어떻습니까? 그 있는 위치가 000이죠. 위치가 0이 위치입니다. 요걸 00으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지금 좌표는 여기 요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5, 뭐 1, 2, 3, 4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고 그냥 앞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는 걸 쭉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약간 시간상 밖에서 이렇게 메모장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스로 이렇게 짜서 넣어도 돼요. 불러와도 되고 그래서 미리 짜놓은 걸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했는 걸 좀 넣었습니다. 여기
메모장에 다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카피해서 복사해서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나면은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O 1150번 파일명이고 그 다음에 M05 스핀들 정지, M02 프로그램 정지 해서 앞에 설명드린 걸 이렇게 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넣었기 때문에 실가공 모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실제 가공해보면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넣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G코드를 혹시나 못 외우더라도 여기 보면 밑에 G코드가 뭐 49가 뭐고 60 뭐고 88이 뭐고 다 이렇게 다 상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G코드에 대해서 몇 개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은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은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G코드는 실제로는 몇 개 없습니다. 이런 밀링을 강화할 때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몇 개 나왔습니까? G00이 하나 나왔고 01이 나왔고 02가 나왔고 03이 나왔고 그 다음에 G54가 나왔고 40, 28 요 정도만 나와있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요 정도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은 G코드를 G코드로 프로그램 하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실가독 가공 모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하려면은 자동 모드로 놔야 되겠죠. 여기에 자동 모드로 놓고 그다음에 스핀들 스타트 스핀들 돌아가죠. 돌아가고 그러면 처음이니까 싱글 블록으로 해볼까요? 싱글 블록 요거를 해보면은 사이클 스타트 한번 누를 때마다 한 줄씩 넘어갑니다. 한 블록씩만 되는 거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블록으로 해서 사이클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확대돼서 그렇지. 자, 지금 저 Z10만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만큼 G01로 내려갔고 F100mm per minute로 내려갔죠. 지금 그 다음에 G41 그 다음에 09 보정하면서 X5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약간 소프트웨어가 약간 저 프로그램이 이상이 좀 있죠. 원래 하면은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들어가서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개념을 잡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보정하면서 5mm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5가 여기인데 저 공구 좌측 보정을 했기 때문에 5만큼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요쪽이 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으로 여기까지 쭉 가공했고 그 다음에 X65까지 가공했고 그 다음에 Y5까지 가공할 겁니다. 5까지 가공했고 그 다음에 X5까지 직선 절삭을 했고 그 다음에 Y25에 멈췄고 그 다음에 G03으로 해서 이게 원호 가공을 할 겁니다. 원호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G01로 60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하고 그 다음에 G02로 뭡니까? 여기에 필렛을 라운드를 만들 겁니다. 라운드를 하고 그 다음에 G01 X60만큼 직선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못다기
요게 X65, Y60까지 못따기를 하고 그 다음에 Y45까지 왔습니다. 원호강을 하기 위해서. 자, G03으로 원호강을 끝냈고 그 다음에 Y10까지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G02가 아니니까 이게 또 원호강을 또 하네요. 원호강을 하고 원호강이 여기 저 필렛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만큼 밖으로 나가버리지. 마이너스 10만큼 다 강화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나가는 만큼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자 위로 하면은 Z200만큼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G00 급속 이송으로. 그 다음에 스핀들 종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에러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저 바로 여기서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65인데 65 소리 좀 빼고 해볼까요? 빼고 자동 모드에서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소수점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메시지가 뜨죠. 블록 11에 찾아가면은 여기가 블록 11입니다. 요 블록 11이 나오죠. 그래서 소수점을 넣고 여기서 저 알람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알람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드 블록을 하고 하면은 다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공과 뜨고 만약에 여기 오브라이드라는 게 있죠. 오브라이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 이송 속도를 조정하는 건데 여기가 이송 속도가 지금 100mm per minute로 되어 있는데 100%로 하면은 100mm를 그대로 사용 다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걸 반대로 왼쪽 마우스 눌러 가지고 뭐 10 정도로 하면은 이게 100mm per minute의 10%만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강화하겠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강화하는 게 천천히 되죠. 아까 전에 빨리 했는데. 자, 100mm per minute의 10% 속도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 150%, 140% 해놓고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속도를 지금 올려야 됩니다. 지금. 자, 올려보겠습니다. 실제 장비에서는 오브라이드를 올려야 됩니다. 강조 중에. 지금 되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면은 계속 올리면은 어때요? 갑자기 속도 빨라지죠?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빨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스타트 하면은 요는 100mm per minute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동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한 걸 시뮬레이터로 충분히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정확히 가공됐는지 가공된지를 살펴보는 캔버스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기업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수동 프로그래밍 한 이런 뭐 캔버스라든지 VCNC 이런 시뮬레이터는 그리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고 상용으로 나온 거 자동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CAM 소프트웨어 일명 파워밀이라든지 하이퍼밀이라든지 뭐 마스터 캠이라든지 월캔시라든지 다양한 CAM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주 복잡한 형상들도 아주 쉽게 툴패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캔버스라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동 프로그램을 손으로 하나씩 프로그래밍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원리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G코드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